곤충보다 바람을 이용해 꽃가루를 옮기는 잡초가 훨씬 많습니다. 꿀과 향기, 그리고 꽃잎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이죠. 풍매화는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꽃대를 높이 세우고 작고 가벼운 꽃가루 생산에만 집중합니다. 한삼덩굴은 꽃가루 주머니를 가느다란 실에 매답니다. 바람에 잘 흔들리기 위함이죠. 가벼운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이웃 암수를 찾아 나섭니다. 바람을 의지하는 풍매화는 곤충을 유인할 필요가 없어 꽃잎을 만들지 않습니다. 꽃가루가 가득한 수술과 깃털 모양의 암술로 단순한 구조입니다. 날리는 꽃가루는 깃털 모양의 암술에 쉽게 붙잡힙니다.